중국과 한국에서 윤 사장의 조직원 80여 명이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책임자인 윤 사장과 핵심 인물들은 아직도 중국에서 도주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하부 조직원이 잡혀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는 이른바 총책이 조직을 언제든지 재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중국 곳곳에서 윤 사장과 같은 총책 수십 명이 수사기관을 피해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주를 위해 여러 장소에 콜센터를 만들고 조직원들을 채용하는 그 범죄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중국의 연길.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어가 통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닿지 않아 한국 범죄 조직에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깊숙이 개입했던 제보자 이경수 씨를 만났습니다. 사무실, 보이스피싱 사무실이라는 데가 거의 다 유지되고 유지되는 곳입니다. 대낮에도 커튼이 드리워졌거나 감시가 심한 곳, 주의 장소들입니다. 비싼 차들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대기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그러니까 이런 동네 비싼 차들 벤츠랑 와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이런 아파트에 한국 청년 여럿이 모여 산다면 의심을 해야 한답니다. 여기는 동네방네 밤 되면 다 우르르 나오죠. 밤만 되면 우르르 다 나오니까. 감시를 피해 이런 주거 지역에 사무실을 만듭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습입니다.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 남녀 청년들이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여러 대의 전화기와 공유기가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KB금융 여신 영업부고요. 공동사업으로 신청하신 거 맞으신가요? 맞으시고요. 이들의 대화 소리만 들으면 마치 은행 지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근데 이게 공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 본인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예, 예. 180만 원 정도 되시는 건데 우선 600만 원 준비되시면은요 우리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하실 거고 제가 직접 나서서 해드리려고 차라리 틈틈이 작전 내용이 적힌 시나리오를 외웁니다. 한 건당 20%가량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인데요. 잘 버는 조직원은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준에서 50만 원 돈도 아니겠다 그지? 부럽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요새 대박 커져서 뭐가 대박 커져? 1분에 10만 원씩 버시는 분이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어쩐다 알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자, 1분에 10만 원씩 벌어. 그러면 하루에 240이야? 아니지? 2400이야? 보통 지인의 소개나 구인 광고를 통해 조직원을 채용합니다. 해외 취업,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솔깃한 조건들에 지원자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기본급은 없는데 예, 진짜 그냥 뭐랄까 그냥 가나다라 와서만 할 줄 알아도 월에 600원 벌어가거든요. 첫 달만 못 벌고 거의 두세 달을 거의 한 600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만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00만 원 이상 그냥 만지거든요. 네. 이제 에이스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명당 3000을 꼬박 만져요. 다. 네. 한 달에. 거기는 하루 매출이 70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진행해보면은 상담책이라든지 인출책, 전달책들은 대부분 다 초범입니다. 20대, 나이가 많으면 30대 초반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잠깐 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또는 미숙한 사회 경험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하고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실제 조직원을 채용하는 자리에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 면접은 한국식 주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퇴근이 몇 시인지라고 궁금해가지고. 출퇴근이가 보통 아침 8시간 8시. 8시요? 네, 좀 7시 9시니까. 아~ 은행 문 딱 8시간. 네. 월급? 그런 게 그냥 대략적인 평균적인 가격이라도 얼마 정도인지가 사실 궁금해가지고. 한 달 한국 번호 하는 제일 적을 때 한 7, 8. 숙식이 제공되고 은행 업무에 맞춰 4시 퇴근, 주 5일 근무라고 말합니다. 한 달 정도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해야 배울 것도 있고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 거. 네, 한 달 세팅 해보고 업자마다 다 가는 방식이라 조금씩 다르니까. 멘트 다 보니까. 번역에서 물어보고 기술자가 배워야 돼요. 여기 전문 기술자가 한국에 있어요. 네, 강산도 천만 원, 동두동마야, 광주. 청도에 여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사칭이나 은행 대출 중 택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랑 어떤 거? 대출하고 돈 받는 해. 근데 대출이가 돈 보다가 더 힘들어요. 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 대출이 더 힘들어요? 네, 더 힘들어요. 대신에 이게 터지면 두루 터져요. 매일매일 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 큰 액수가 나와요. 범죄자들이 주르르 터진다고 말하는 그 돈. 사실 피해자들에겐 매일 출근하며 수년간 모아놓은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이정훈 씨는 작년 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와서는 구속영장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검장 사인까지 있네요. 네, 윤석열 지검장 사인까지 있어요. 검찰이라며 총장 이름과 직인이 찍힌 공문과 구속영장 등을 보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니까 공문을 많이 만지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조작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공무원이라서 더 당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문을 함부로 보낼 수 없다는 걸 아는 공무원이기에 더 믿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조사에 좀 협조를 못 안 하면 그냥 당장 뭐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 고압적인 태도로 계속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 그런 부분은 본인 그렇죠. 검사님. 저한테 질문하시면 그 검사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본인께서는 만약에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사 중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시도면 금융법 39조 3항. 네. 금융심의제 원칙이란 뭔지 혹시 아세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서 질문 안 하세요, 이런 거. 아, 네. 네. 아니 뭐 대충대충 하실 거예요? 아니요. 대충대충 해드리고요. 아닙니다. 뻔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여의도 금융기관 앞으로 돈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수정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은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뉴스로도 많이 접하긴 했지만 계좌로 뭐 송금하고 이런 것만 알고 있었지 이런 수법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금감원으로 오라는 걸 보니까 약간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떠오르는 새로운 수법입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국가기관 앞에서 신분증을 착용한 채 현금을 받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현금 수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훈 씨는 이런 방법에 당해 4,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았고 약도 먹고 거의 한 한두 달 정도는 거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딴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은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고 나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이제 이제를 하시면서 되게 우시더라고요. 약간. 최성민 씨도 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수배자가 됐다며 수배 전단지를 보내왔습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아, 그 다음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생전 처음 보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들이 날아오고 당장이라도 체포될 것처럼 윽박질렀습니다. 오늘 하게 되면 무혐의로 끝나고 그런다는데 애기 있고 계속 오는데 집에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고 압수수색 한다 그러시죠? 네. 뭐 남편 회사 찾아가가지고 남편이니까 공범이라고 뭐 잡아간다 그러고 남편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세고랑 차고 끌려간다고 하는데 재직증명서 이거는 뭔가요? 지가 검사라고 법원 제출용 재직증명서까지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아 최재형 검사라고. 의심을 하자 검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좀 불안하다고 하니까 자기 뭐 겨우 3천 가지고 그러시냐고 이거 이제 보여주면서 이분은 1억 얼마더라고요. 보면은 3천, 6천, 5백, 5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3천 가지고 그러시냐고. 성미 씨는 무서웠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며 당장 보내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그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적금 붓기만 하고 몰랐던 적금을 걔네가 알고 있더라고요. 생활비 통장으로 10만 원씩 빠져나가는 적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왜 자기네들한테 얘기 안 했냐고. 대부분의 피해자들 핸드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를 통해 수신, 발신을 강제로 바꾸고 핸드폰 속 문자와 메신저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도 보시면 010이죠. 그렇네요. 앱을 설치하면 그 핸드폰에 있는 뭘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통화 내역, 문자 내용하고 내역, 전화번호부, 핸드폰 카메라 앞뒤. 앞뒤? 그럼 내가... 네, 그걸 보여줄까? 정면 카메라 딱 누르면 그 상황에서 그 카메라 떠져요.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막 진행을 하다가 정면 카메라 딱 눌러요. 그러면 핸드폰이 보고 있는 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거 보고 막 생긴 거 봐 하면서 막 웃고 그러는 성미 씨는 3천만 원을 송금하며 증거 사진까지 찍어 보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왜 당했을까? 자책감으로 괴롭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했던 공문서입니다. 검찰총장의 이름과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한 서류를 받는다면 가짜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설마 혹시 하는 마음에 정말 검찰이 맞느냐고 묻는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검찰 신분증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눌한 한국말을 쓰며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시나리오는 점점 정교해지고 그 수법은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 온 제보를 받고 처음엔 저희 제작진조차 이게 사실인가 믿기 힘들었습니다.
필리핀은 새롭게 떠오르는 보이스피싱 거점지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이곳에서 한국인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요원을 만났습니다. More or less their age is very young. Yes, age is 20 to early 30s. The house. 이 조직은 도시 외곽 주택가에서 잡혔습니다. And they were pretending that they're just residents of the house, not an office. But when you enter inside the house, you will be surprised that there's a lot of computers, full of computers. And cables. Years ago, 5 years ago. They were mainly operating in Ortigas, Makati, business districts. 2 to 3 years ago, they decided to operate outside Metro Manila, like the city. Because they know that the NBI and other law enforcers have been targeting them. 수사기관보다 이 조직의 정체를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Good afternoon, sir. Yes, ma'am. We are from Korean media. We have permission. 그는 은밀하게 제작진에게 제보할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ou did not. Your shorts? 김 씨는 앉자마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이제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애. 그가 찾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사장이거든요. 네. 지금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예, 왜냐하면 얘는 안 잡혔으니까. 운영기간 감독을 사칭한 2인 1조거든요. 2인 1조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네. 이제 얘들은 전화기만 세팅이 되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뭐 금방 뭐 2천, 3천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호텔에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요. 전화기 세팅만 해주세요. 보여드리게 해서 제가 봤어요. 돈을. 10시간 정도 전화를 통한 뒤에 2,800만 원을 여기에서. 그가 파악하고 있는 조직만 서너 개. 조직원은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얘들이 다 일당이에요. 다 같이 있다가. 얘 다 이미그레이션 있다가 넘어간 애들도 있고. 보통 중국에서 일을 배워서 필리핀으로 넘어와요. 군소 조직. 왜 필리핀으로 넘어오면 돈을 세탁하는데 한 곳에서만 있으면 안 되니까 분리해서 필리핀으로 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돈이 피해자 금액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 위안화에서 다시 여기로 보내가지고 마지막 세탁하니까 필리핀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좀 이렇게 불법 일을 하기에 굉장히 이제 환경이 좋은 환경이죠. 불법적인 일을 하기에 여기서는 단속을 당해도 한 번에 딜을 보거나 이렇게 이제 커넥션을 연결됐을 때 단속을 안 맞을 가능성도 많고요. 설령 단속을 맞았다 하더라도 뭐 돈을 주고 딜을 본다든지. 믿기 힘든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내부 제보자와 접촉했습니다. 그 역시 수감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삐뽀탑 안에서 사실은 박계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다시 일을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서 수시로 컨트롤을 하고 이 안에서 일을 했어요. 밖에 쪽 애들을 이제 지시하고 밖에 쪽 애들을 이제 뭐 마치 이제 밖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골방에서 골방에서 이제 그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밖에 쪽에 이제 지시를 한 거지. 임 씨가 말한 감옥은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가난한 수감자들에겐 지옥 같지만 돈 많은 이들에겐 살만한 곳입니다. 번잡한 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주방이 있고 화장실까지 딸린 특별한 감방이 나옵니다. 이른바 VIP방들입니다. 최근까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 있었던 두 명의 제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문제가 다 보자 이것도. 아 비쿠탄 안에서. 어. 얘가 여자 총방자. 돈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당구와 카드 게임을 즐기고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 시켜 먹습니다. 한국에 비행기를 공수해가지고 회도 떠나고 그렇죠. 네? 한국에서 생생한 회가 우리 비쿠탄 수용소에 도착할 정도로 그건 배달 시켜가지고 공항으로 특집을 해가지고 회도 뭐 해도 그건 돈의 힘이죠.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이었습니다. 혼자서 오피스텔 쓰는 거죠. 한국 같으면은 혼자서 자기 혼자서 오피스텔 쓰는 겁니다. 아내가 실내 화장실 있죠. 아 화장실 따로 있어요? 네, 실내에 있습니다. 네, 화장실 다 있고 이게 한자리 10만 패서요. 10만 패서 안에 화장실도 있고 뭐 또 있어요? 화장실 있고 침대 혼자 쓰고 침대 하나가 베드 자체가 돈이니까 다 이 안에 와이파이 다 돼 있고 노트북, 랩탑 그리고 이제 핸드폰은 몇 개씩 가지고 있죠.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총책 A는 자신의 방에 지휘본부를 차렸습니다. 이 방이 김조씨 방인가요? 예. 컴퓨터를 딱 두 세대 깔아놓고 여기 의자가 딱 앉아가지고 밖에 문 딱 걸어놓고 막 자막을 뜨대. 여기저기서 막 자막이 뜨니까 바로바로 해가지고 지시를 하더라고. 이거밖에 돈 얼른 보내고 통장 얼른 보내고. 또 다른 조직의 총책 B는 아예 별관을 지어 콜센터까지 운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자들한테 뇌물 주고 다 빼돌린 거거든요. 하는 거 보고 저도 서면 아주 놀랬죠. 야, 범죄를 안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안전가옥이에요. 다 안 다쳐요. 남무도 제 친구 등도 떼먹을 수 있잖아요. 친구가 항의 못해요. 수용소 어떻게 들어옵니까?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감옥에서 총지휘를 하고 고수익 취업을 믿기로 조직원을 충원합니다. 밤마다 진짜 맨날 악몽을 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권이 떠서 이제 구치소 다시 가는 꿈도 꾸고 이게 사건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나오면 또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또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그런데 그때는 잠도 못 자고 저도 생각이 많고 이 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계속 이제 맨날 숨지려서 사귀어야 되고 이 게임에 승자는 없습니다. 속아서 조직원이 됐다 한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25살 때 그런 일이 있고 회사 생활도 되게 이제 잘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상상도 못했죠. 네, 건장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언제 이제 중국에 청도 같이 가지 않았냐 이러시죠. 가야 된다. 범죄 조직의 뿌리를 차단하지 않는 한 10년 뒤에도 그 목소리에 속는 피해는 계속될 겁니다. 저는 좀 성사된 것도 없고 지금 무서워서 그렇게 했던 것도 없는데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그 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입은 피해 금액만 6,396억 원에 달합니다. 굳이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 한두 통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저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출한 사람들과 그 조직의 거점들을 취재하면서 이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핵심적인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해외 어디든 거점을 마련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총책들.
이들에 대한 검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 감옥까지 이용되는 심각한 상황이니 국제적인 수사 공조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보를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맴돕니다. 해외에 사는데 쉽게 잡힐까? 설마 목소리만으로 어떻게 알까?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그럴싸한 유혹에 속아서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 청년들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